한 개인이 그 만든 박물관인데 한 20몇 년 동안 본인이 수집한 근현대사 관련돼 있는 것들이 총 집결된 전주의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어, 이거네. 여기 난간. 우와, 뭐야? 어, 되게 희한하다 이거 뭐야? 여기에요. 여기 되게 커요. 우와. 우와, 이건 저도 처음인데. 선수 독재 이런 게 있었어요. 네. 팀들. 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 개인이 수집한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여기 그리고 옳지. 나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안기시 모라이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거 기억나죠? 옛날에. 이거. 뽑기. 찰나풍선. 야, 이게 뭐야? 와. 옛날 동네에 이런 작은 매점들이 있었잖아. 우와. 옛날에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구멍가게, 전빵이라고 그랬지. 맞아, 전빵. 어. 전빵? 전빵. 전빵. 아, 집에 이거 하나씩 없었다고? 이거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 이거 없었다고? 있었다고. 나 있었다고. 나 있었다고. 화장실에 걸려 있었다고. 이거. 맞아. 우리 할아버지 화장실에 걸려 있었다고. 무조건 화장실, 그 화장실 전용이었지. 네. 이제 아니, 여기가 초입이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어, 이거 어떻게 모으셨대? 이게 어, 집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꽤 크게 만드신 거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지. 맞아, 이 실내와. 어. 이 실내와. 그렇지, 어린 실내와. 근데 그거 알아?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림 있잖아. 네. 이런 것 누군가가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는 사람들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성적표 있잖아, 막 네. 60년대 거 그런 것도 수집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요즘에 가장 핫해가지고, 네. 어, 가끔 막 이런 가방도. 야, 요거는 우리 기억나잖아. 전 세대. 요 우리 조금 밑에. 이거 히맨 아니야, 히맨. 알지, 히맨. 오, 이거는 울트라맨. 히맨 여기 있어. 오. 우와. 야, 이 실로폰 이거 맨날 가져다녔는데 학교에. 맞아. 주민물. 맞아. 음악 시간에. 야, 일단 도시락 올려놓고 여기 겨울에. 형 2세대예요? 2세대는 아니지. 2세대는 아니야. 진짜 2세대는 아니야.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옛날에 6남매 이런 거. 어, 야, 옛날에는 이 주판도 나 옛날에 주산학원 다녀가지고. 아, 주판. 대하도나 그랬을 텐데. 그 하나의 새, 세세한 뭐. 1원이요, 2원이요, 뭐 3원이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판. 근데 우리는 주판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걸 아. 아, 네. 맞아 이거. 옛날에 그거 붕필 줄기 쓰고 나면 넣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전자칠판 세대 아니야? 아니야. 저희는 붕필 세대. 아, 이거 했어? 도도도도도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내 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지. 뭐 루트 2 이런 거. 어떤 거요? 아니 뭐 이렇게 공부 같은 거 막 했잖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붕필 써가지고. 붕필 선물 해봐. 루트가 그렇게 씌워져요? 아, 그렇지. 여기 편집. 루트가 이상한 데 씌워져. 지금 구경하신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간이 한 70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어? 네? 진짜? 그렇게 커? 엄청 커. 이게 엄청 크다니까. 여기 열차가 쫙 있어. 여기는 약간... 야, 마라톤 타자기. 마라톤 타자기, 야. 그러니까 이건 써본 적이 없어. 저도 이거는 이게 뭐... 대표적인 그 타자기지. 장난감 상회. 야, 여기 가야 돼. 가보고 싶다. 가야지, 장어가. 야, 이거 뭐야? 어? 야, 와. 이런 거 어떻게 다 해놓은 거야? 이게 대단한 거지. 어? 저 전기기구 다루기 세트 몰라, 저거? 알아요, 이거. 저거 있었어. 쌤질도 많이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다 라디오는 그냥 각자 하나씩 조립할 수 있잖아. 그죠, 라디오. 맞아.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맞아. AM 라디오는 좀 더 싸고. 야, 이거 소고 이거 없었다고? 와, 이 소고 없었다고? 있었어. 돌아가면 되고. 아, 선데이 서울. 어? 가십의 원조. 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이거 하나 사면은 딱 보면서. 어? 아니, 바깥에 썬데이 서울 있다니까? 썬데이 서울? 어!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있어. 그 전설에 그거 전부 다. 전설에 원조 가시. 아, 우리는 못 봐가지고. 아, 이게 이거예요? 썬데이 서울, 그럼. 퇴폐 이발소. 어? 그게 야외네? 아, 이거 와, 되게 많네, 뭐. 야, 신기하다. 와, 이거. 와, 이건 완전 옛날인데, 형. 옛날 때도 아닌데? 왜 우리는 레트로에 열광할까? 옛날. 다양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다양성? 야, 이거 반찬통인가?
할머니가 이제 쿠키 담아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쿠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뭐야 그런 거. 이런 게 있었어요? 형,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있었어? 나도 이건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진짜 있던 걸 하는 거야. 이 협회가 지금도 있나?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썩은 자는 유흥가로, 애국 자는 유토로. 와, 강공연맹. 쥐를 잡자. 그게 맞아,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있었어. 대박.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쥐돌이 게임 나왔었죠, 옛날에. 쥐를 잡자, 쥐. 너 나왔어? 쥐돌이 게임? 저 그럼 여걸식스. 아, 난 쥐돌이 게임 할 때 나갔어. 저도요, 저도 쥐돌이. 야옹! 아, 진짜? 어. 야, 이거 신묘한 카피인데? 옛날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포스터 그리기 뭐 했지.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그거 그 왜 퓨어 어, 하는 퓨어 거 써오기 잔학개나 불조심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아, 말투봐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항상 전부 때도 저런 거 했었는데. 맞아. 야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정겹다. 잠깐만 이 정도면 지금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미 실패죠 저거. 이미 실패죠. 겁에 질려 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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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 뭘 말 말하지? 말 말 말. 어 100원에 10분. 아는데 나 안 타봤어. 나 안 타봤어. 아는데 안 타봤어. 100원에 10분. 이거 있었어. 어렸을 때. 아 나도 꽤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가 막 옛날에 34 보면은 맞아요. 어 막 되게 뭐 큰 어른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가 34시니까. 오 출렁 출렁 출렁. 오 뭐야 이거? 출렁 출렁. 와 와우. 이야, 테트리스. 갤러그. 오. 여러분, 아직 추억 여행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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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진짜 못한다 형 근데. 아 나 이거 못해. 아~ 가자. 재밌다. 테마가 아이. 많네. 테마가 많. 뭐가 있는 거야? 사람 있어? 옛날 자취방인가 봐요. 아 그래? 이건 완전 시골집인데? 가자. 할렘 디자이어 또 이거 뭐 나오는데 음악이 보고장. 아, 나 보고장은 안 가봤는데. 오호. 아 턴테이블. 와우. 서서서서서 세세세세세. 아직 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전화기 봐 전화기. 전화기 와 삐삐 때 삐삐. 어 워크맨도 있고. 이거 내가 선전한 거. 이게? 이거 다 애니콜 때. 아 그래? 애니콜 이거 카메라 달린 거 다 내가 선전한 거. 그때 너 카메라 있는 거였지? 이거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광고했었거든. 디지털 엑사이팅 애니콜. 그래가지고 아직도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연예인 되고 나서 제일 뿌듯한 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공항에 저걸로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두 배가 되어 있는 거 판넬 쫙 되어 있는 여기 막 카트 같은 거 거기에 딱 보니까 이렇게 딱 갈 때마다 다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몇 년도지? 90년대? 아, 2001년? 오, 뭐야. 오. 뭐야? 아우, 시원하다. 와. 와, 엄청 시원하다. 이거. 하이틴, 야. 야, 이거 찾아보면 너 나오지 않냐, 이거? 하이틴에? 이게 언제인데 안 나오지? 와, 이 김호진. 어? 완전 애띵. 청춘 하이틴. 호진이 형 인기 진짜 많아. 그렇지. 와, 민종이 형 어린 거 보니. 어? 민종이.
이런 컬렉션도 하나 있거든요. 프리미어 영화 잡지. 영화 잡지. 아 이거 야 이것도 이거 나도 이거 기억난다. 야 이거 기억난다 이거. 어머머머머머. 이거 기억나. 야야야 이거 와 2001년도인가 보네. 전지현 차태현 대박이다. 이건 이 잡지를 사진을 따로 찍은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 이거는 저거 영화 포스터 찍을 때 맞지? 이거 쓴 거야. 이거 포스터 쓴 거야. 겨누. 야 너 진짜 달라진 게 없다 야. 하나밖에 안 나왔네? 한 장 나왔네? 아쉬워? 그럼 신인이었어? 네. 천영아 천영아. 인터뷰가 좀 짧았다 이거지 지금. 아, 멋과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느꼈던 여러분들 정과 또 푸짐한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기억하셔서 나중에 또 전주에 놀러 오셨을 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촌놈!